음악이 전공이 아니었어요. 근데 맨 처음 가수가 돼야겠다 생각했던 계기는 뭐예요? 저는 노래할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. 그 당시에 한창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들이 되게 유행이었어요. 그래서 네. 그런 곳에 나가게 되면은 뭔가 나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그 희망 하나 가지고 도전을 시작을 했는데 나갔어요? 오디션 프로그램에? 네, 많이 나갔어요. 몰랐다. 어디를 나갔었어요? 위대한 탄생도 나갔었고요. 잘 됐어요, 그래서? 광탈했죠. 바로 탈락했어요? 네, 나가면 1등 할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포기할까?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. 그때 오디션 떨어지고 처음으로 이제 음악으로 좌절을 맛본 다음에 네. 내가 학교로 돌아가야 되나? 내가 다른 길을 다시 도전해야 되나?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. 네. 그 방송에 나왔던 저를 보고 네. 찾아와서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. 그분 덕분에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던 것 같아요. 아, 내가 아직은 그만둘 때가 아닌가 보다. 어디로 찾아와요?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데? 제가 그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그곳을 찾아오셨어요. 일하는 알바하는 카페로? 네.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. 그래서 그때 그 카페에서 만든 노래가 있었죠? 네. 제목이? B라는 노래도 있고요. 그게 카페에서 만든 거였구나. 네.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이 노래가 알려지게 됐잖아요. 네. 왜 사랑받는 것 같아요, 이 노래가? 그게 처음으로 그 광고 음악으로도 쓰였었고요. 또 비 올 때 좋죠.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찾아서 들어주시더라고요. 이 노래도 뭐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폴킴이 그 사이에 커버곡 영상을 그 SNS상으로 많이 올렸거든요. 그래서 그걸 보고 입문하셨던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. 많은 곡들을 했지만 좀 의미 있는 커버곡을 한 곡 좀 뽑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? 이하이 님이 부른 한숨이라는 곡입니다. 네. 많은 분들께서 커버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 저는 제가 가장 먼저 커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. 제일 먼저 했다 보니? 네. 요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럼 살짝 들려드릴게요. 네.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나요?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. 가끔은 실수해도 돼.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? 당신의 괜찮아요. 내가 하나 줄게요. 정말 수고했어요. 폴킴 노래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. 폴킴 노래의 특징이 담백해요, 좀. 노래도 그렇게 막 우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부르는 것 같아요. 여백이 좀 있는 목소리예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가성이 누구도 이야 이런 게 어쩌면 그렇게 그런 거 잘해요. 참나. 감사합니다. 자.